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안녕하세요. 풍경을 낚는 글러 풍락입니다. 연일 쭈가비 잡느라고 우리 갑돌이 체포하느라고 바다를 돌아다녔더니 좀 몸에 무리가 갔는지 지난주에 몸살기가 있어서 낚시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까운 세종에 조천천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저도 처음 들어와 보고요.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까운데,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늘 박프로님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땅히 지금 저수지권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지금 이런 수도권, 또 가을이고, 와, 뭐야. 멘트하는 중에 한 마리가 나오네요. 뭐, 한 대여섯 치로 보이는데,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멘트하면서 붕어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마르시수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 낚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낚시, 내일 아침 낚시까지 해서 1박 2일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기 네. 2시간 짬나지 입고 나 4자요? 헐씨 2시간 짬 언제요? 어제 아니 그러니까 몇 시지? 이 시간에? 저 저희 옆자리 우리 전으로? 예 여기가 지금 딱 낙상이 좋은데 여기 있어갖고 뭐 청소는 못하지 이거 여기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낙상이 콜라 이거 땅챙이요. 들어는 봤나? 아, 예, 감사합니다. 오이씨, 다 터진다, 뭐. 아침 7시가 다 되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밤에 상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요. 항상 우리 그 낚시하시는 분들 우리가 늘 댓글이나 글로 안출하세요 안출하세요 하잖아요. 안전한 출조하셔야 돼요. 그 차에 가스 항상 조심하시고요. 항상 환기 꼭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런 난로가 없으면 손끝이 막 아려서 손이 막 되게 아프죠. 항상 난로 같은 거 준비하셔서 손을 꼭 이렇게 녹여가면서 낚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지금 영상에서 안개의 느낌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아주 자욱합니다. 해는 아마 정면에서 조금 늦게 뜰 것 같아요. 저 안개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면은 입질이 1시간 정도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1시간 준비 좀 잘 해서 어제 뭐 마리수는 8마리를 했지만 지금 뭐 큰 거는 잡지 못했어요. 아침에 뭐 큰 거 하나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시가 다 됐습니다. 1박 2일 조천천이라는 곳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찌를 끝까지 올려주는 멋진 찌올림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붕어는 근데 아쉽게 8치를 넘기진 못했어요. 주종이 7치고 그 다음에 6치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8치 나올 때도 있고 평균이 7치입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9마리를 했고요. 옆에 저기 채마라님이 박프로님 자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한 10여수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시기에 마리수를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뭐 성공한 낚시라고 보고요. 뭐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찌올림하고 손맛 충분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여기가 이 내륙 지역이라서 안개가 지금 아직도 다 그치질 않았어요. 해가 이제 저기 끝에 보이려고 하는데 아마 해가 조금만 좀 이렇게 일찍 비춰줬으면 아침 조항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산림망을 이제 사진을 찍고 말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잡은 두 마리 고기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산림망이 찢어졌나 하고 확인을 다시 다 해봤는데 글쎄요, 어제 밤에 어떤 뭐 손님들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낚싯대는 놔두고 붕어만 그대로 다 털어 갔더라고요. 글쎄요, 뭐 붕어를 무슨 월척급, 허리급 이런 것도 아니고 7-8치급들 들어있는 붕어인데 그걸 또 다 털어 갔네요. 황당합니다, 저도. 다행히 저기 우리 옆에 마로 형님 했는 붕어는 그대로 있어서 붕어 사진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붕어를 다 도둑 맞아 보네요. 황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기 세종의 조천천이라는 곳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을 낚는 앵글러 풍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